질문 예. 그러면 지금 기자분들 위해서 먼저 같이 한번 찍고 예. 감사합니다. 예, 그리고 같이 회원님들 같이 예, 그리고 신부님도 같이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이제 비상대책위가 또 이제 출범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중책을 맡으셨는 거 먼저 축하드리고요. 어려운 때에 이제 또 중책을 맡으셔서 여러 가지 또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황 대표님, 위원장님께서 공륜과 깊은 또 신앙심이 아주 깊으신 크리스찬이라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하느님께서 또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이렇게 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예. 저도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카톨릭은 참 200년에 우리나라의 복음의 기초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순교하는 성자들이 계시고 그래서 저도 말할 수 없는 또 제가 그 교회법 교회사 우리 대중 교회사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야 우리나라 헌법이나 또 정치나 정확하게 해석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독일의 여러 가지 콩골다트라든지 많은 그런 기초 위에 법학이 세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모든 법 밑에 신앙과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정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정치도 안정이 되고 뭐 여야가 나눠지고 그렇지만 밑바닥에서는 늘 그 서로 형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정신이 꼭 정치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. 더 그런 생각이 간절해집니다. 예.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여야와 또 이렇게 당을 넘어서 네, 네. 모두 국민의 소리에 더 이렇게 네. 기울여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힘없는 우리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또 그런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또 기대합니다. 예. 방금 전에 그 이재명 대표와 예. 긴 대화를 했습니다. 아, 예. 예. 아주 생각밖에 오랜 친구를 대하듯이 처음에는 제가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. 그 역시 우리 정치인들은 만나서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예, 들고요. 예. 저희도 저녁이 있는 정치 좀 하자. 아, 네. 예, 끝나고 나면은 뭐 어디 가서 막걸리도 한잔 하고요. 예. 또 흉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뭐 낮에는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예. 저녁 이후에는 친구로 돌아가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. 그랬더니 예. 아주 12분 동감하고 예. 특히 우리 국정을 위해서는 여야가 그냥 한 수레 바퀴거든요. 예, 어느 그렇죠. 한쪽만 가지고는 도저히 예. 할 수가 없고 다 각자 국민의 지지가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 국민을 존중하는 데 대해서 각 당이 서로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하나의 국론으로 만들려면 둘이 협의를 해서 두 국민이 이 정도는 다 만족하겠다 하는 것으로 법을 해나갈 수밖에 없겠다.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. 예. 그래서 대주교님 뵐려고 그러는지 좋은 예.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예. 저희가 오늘은 마침 네. 우리 22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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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회에 가톨릭 네, 네. 신자 의원들과 함께 미사를 함께 했었습니다. 그래서 국민들의 네. 좀 더 이렇게 섬기고 봉사한다는 그 기본 정신을 한 번 더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 이제 비상대책위에서도 그렇게 더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. 예. 지금 여야가 대치가 크면은 제가 알기로는 늘 한 7, 80명의 가들 교우들이 우리 국회에 들어오시거든요. 예. 그러면은
성당에 모여서 같이 기도해보자.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들어보자. 하늘의 음성은 하나일 거 아니냐.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문제 타결에 사실상 기도하면서 국사를 논한다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. 우리 가톨릭들이 해주시고 또 우리 뭐 개신교 쪽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 것이 좀 많이 진전이 있었으면 전력이 있는 정치에 나가서 신앙이 있는 정치에 전력이 있는 정치에 굉장히 운치 있게 들리고 분위기가 좋게 들리고 민주당이 잘 쓰는 얘기길래 제가 좀 빌렸었죠. 전체가 몇 분이 되십니까? 가톨릭 아 저희 국회의원 국회의원이요. 이번 22대 이제 22대에는 한 80, 80분 80분이 국회 300분 중에서 80분이가 한 26, 7%, 7, 8% 저희 국민들 전체 5천만 중에 가톨릭은 저희가 통계적으로 한 11% 조금 넘게 나오는데요.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한 26, 7%니까 상당히 이렇게 많은,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시죠. 원내 교섭단체 네 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원래 독일의 그 기민당이 카톨릭 기반이었어요. 그렇죠. 그 아데나오가 기독교 민주 이렇게 되니까. 그래서 늘 카톨릭만 하다가 아데나오가 개신교를 손을 잡아서 일당이 된 거죠. 기민당이 되려면은 그렇게 그 큰 타협이었죠. 사실은 같이. 어느 때가 되면 같이 양조가 같이 기도해도 좋고 국가를 위해서 좀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. 뭐 지금 분열이 심해서요. 우리 황 위원장님께서는 아주 독실하신 크리스찬이라고 들었고 대주교님 가짜 뉴스입니다. 예, 우리 김민준 의원님께서는 또 우리 가톨릭 교우시라고 들었는데, 그죠? 네, 이미 고백합니다. 또 우리 성 의원님과 조 의원님은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? 개신교입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, 아, 같이 두 분 다. 장로교, 감리교. 황 대표님께서 저는 성결교입니다. 아 이렇게 그러니까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셔도 같은 또 크리스찬으로서 장감성이 다 있네요. 그러면 혹시 개신교에도 예를 들면 국회의원 뭐 성결 의원님들 모임 뭐 장로교 모임 뭐 이렇게 따로 또 계신가요? 한꺼번에 한꺼번에 하나로 해서 저희도 기도회가 있고 카드립도 있어요. 그렇죠. 서로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빠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좋죠. 이렇게 쪽으로 다 권력의 자체가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 원래 가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2027년 이제 세계 청년 대회를 한국에서 서울에서 이제 주최를 하게 되는데요. 그때는 종교를 넘어서 모든 젊은이들 온 국민의 잔치처럼 될 수 있도록 그죠.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같이 힘을 합치고 그런 부분 같습니다.